청년 창업 육성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했던 푸드트럭이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남은 푸드트럭도 영업장소 규제에 묶여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24살 나이로 푸드트럭에 뛰어들었던 이영웅 씨. 커피차 한 대에 몸을 싣고 지역 축제 현장을 돌며 한해 수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 이후 이 씨는 배달과 대리운전 위주로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울산 지역 푸드트럭 청년 사장 수가 25명에서 10명 남짓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는 울산에 행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행사 자체를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출 상승을 못하는 거죠. 남아있는 푸드트럭 업체들도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울산 지역 푸드트럭 상설 허가 구역은 태화강 국가정원 오산 광장에 있는 두 자리뿐. 일선 구 군청이 영업 허가를 내줄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이나 교통, 안전,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같이 해가지고 샘플링도 해보고 홍보도 해주고 뭐 요런 그런 게좀 앞으로는 쭉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청년 창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대주로 꼽혀왔던 푸드트럭. 업주들은 합법적인 영업 장소를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